3교시 시작하겠습니다. 515페이지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입니다. 양가로 2번 매수 신청 대리권의 범위인데요. 7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아닌 것은 하면은 소송 대리입니다. 명도 소송, 배당위 소송, 항고 소송. 소송 대리는 변호사의 업무죠. 기일 변경 신청 이런 건안 되고요. 단순히 보증금 대신 내는 거, 입찰표 대신 작성하는 것, 3번 차순위 매수신고, 4번 보증금 돌려달라고 신청하는 것, 5번 공유자 우선 매수신고, 6번 임대주택 임차인 우선 매수신고, 7번 공유자 또는 임대주택 임차인의 우선 매수신고에 따라 차순위 매수신고인으로 보게 되는 경우에 그 차순위 매수신고인의 지위를 포기하는 행위만 할수 있고요. 소송 대리는 안 된다. 그 다음에 515페이지 맨 밑에 매수 신청 대리 대상물은 중개 대상물하고 똑같습니다. 토지, 건축물,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 다만 이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은 중개 대상물이면서 또한 매수 신청 대리 대상물입니다. 그러나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은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물은 아니라는 점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516페이지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입니다. 지방법원장에게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합니다. 우리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은 등록관청이었죠? 시군구였습니다. 양가로 2번 등록 요건입니다. 동그라미 1번. 개업공개사이거나 법인인 개업공개사일 것, 즉 부칙개공은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보면 경매 실무 교육을 이수해야 되고요. 동그라미 3번 보증보험 또는 공제 가입하거나 공탁을 해야만 합니다. 미리 해야 됩니다. 우리 중개업을 하기 위해서는 미리 보증 설정 못하고요. 등록 후 업무 개시 전인데 매수 신청 대리의 경우 미리 보증 설정을 해야 된다는 점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등록 신청 서류에 동그라미 1번 자격증 사본이 들어가야 됩니다. 따라서 부칙개공은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3번 등록증 사본도 들어가야 됩니다. 따라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은 하지 않고 자격증 취득해서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만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6번에 보면 미리 보증 가입을 하고 보증 설정 증명 서류를 첨부해야 됩니다.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은 미리 보증 설정 안 한다고 했죠. 할수 없습니다. 중개업 등록은 등록 후 업무 개시 전에 보증 설정합니다. 맨 밑에 양가로 4번 등록 신청 수수료입니다. 등록 신청 수수료는 공인중개사는 2만 원, 법인은 3만 원입니다. 517페이지 등록 통지인데요. 14일 이내에 종별에 따라 등록해야 된다. 14일입니다.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는 7일 이내에 등록 처분 통지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518페이지. 등록 신청하면 오른쪽 메뉴에 처리 기간 14일이라는 것 주의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519페이지 양가로 8번에 등록의 결격 사유인데 1번에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취소되면 3년 동안 다시 등록할 수 없습니다. 단, 제21조 1항 2호에 의한 등록 취소는 제외한다. 즉, 폐업이 돼가지고 중개사무소 개설 폐업이 돼서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취소됐다면 3년 안 지나도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면 또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할 수 있습니다. 동그라미 1번 그맨 뒤에 단, 이 단서가 시험에 나왔습니다. 제지해서 등록 취소된 게 아니라 폐업을 해서 등록 취소된 경우에는 등록 취소되고 나서 3년 안 지나도 다시 등록할 수 있습니다. 2번. 민사집행법 제108조 제4호, 즉 입찰방해죄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2년 동안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할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은 업무 정지 기간 중에 있는 자, 그 다음에 4번은 매수 신청 대리 업무 정지 처분 받은 개업공개사인 법인의 업무 정지 사유 발생 당시 사원 또는 임원이 어떤 자로서 당해 개업공개사에 대한 업무 정지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입니다. 업무 정지 사유 발생 당시입니다. 처분 당시가 아니라 사유 발생 당시 임원이 어떤 자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19페이지 맨 밑에 동그라미 4번 신고 의무입니다. 개업공개사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지방법원장에게 신고해야 됩니다. 동그라미 기억해 보니까 중개사무소 이전, 니언을 밑줄 치십시오. 니언. 중개업을 휴업, 폐업한 경우 사후 10일 이내 지방법원장에게 신고해야 됩니다.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는 3월 초과해서 휴업하고자 하거나 폐업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신고해야 되죠. 미리. 미리 신고를 해야 되는데, 매수 신청 대리의 경우,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도 했다면, 중개업을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 사후 10일 이내 지방법원장에게 신고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520페이지. 양가로 2번 금지 행위는 동그라미 2번 매수 신청 대리인이 된 사건에 있어서 매수 신청인으로서 매수 신청을 하는 행위. 동그라미 3번 동일한 부동산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다른 2명 이상의 대리인이 되는 행위. 요두 개만 밑줄 치시고요. 시험에는 이두 개만 출제됐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1등 한 명만 뽑는데 두 사람한테 내가 다 1등 시켜줄게, 낙찰 받아줄게 해가지고 보수를 받아 챙기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머지는 읽어보면 상식적으로 금쟁이라는 걸알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사무소 이전 신고는 우리 중개업에서 하고 똑같습니다. 옮기고 나서 10일 이내에 사후 신고하는 것. 521페이지 양가로 4번 개시하는 것도 1번부터 3번까지가 있는데 중개업을 하려면 개시해야 되는 게 5개가 있죠. 등수사보자. 등수 사보자. 중개업하려면 등록증 원본, 자격증 원본, 중개보수열표, 사업자 등록증, 보증설정 증명서류 5개를 게시해야 되고요. 매수 신청 대리하려면 등수보 요 3개를 추가로 더해야 되죠. 중개사무소 등록증뿐만 아니라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증, 중개보수열표뿐만 아니라 매수 신청 대리 보수열표, 중개업을 하기 위한 보증설정, 매수 신청 대리를 하기 위한 보증설정 증명서류 하나 더 필요합니다. 사업자 등록증이나 자격증은 매수 신청 대리하기 위해서 따로 할건 없죠. 자, 양가로 5번 실무교육 시험에 잘 출제됩니다. 중개 실무교육하고 구분해야 되겠습니다. 중개 실무교육은 법인의 모든 임원 사원 전원이 다 받는데 매수 신청 대리 실무교육은 법인인 경우 대표자만 받습니다. 등록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법원 행정처장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받아야 됩니다. 지방법원장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X입니다. 법원 행정처장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받아야 됩니다. 등록 신청일 전 1년 이내, 이 말은 사전교육의 유효기간은 1년입니다. 중개실무교육, 경매실무교육, 직무교육 유효기간은 1년입니다. 교육받고 1년 안에 개업하거나 취직하거나 하면 다시 받아야 되고요. 그만두고 1년 안에 다시 취직하거나 개업하려면 안 받아도 됩니다. 사전교육은. 사전교육이 중개실무교육, 경매실무교육, 직무교육 세 가지입니다. 사후교육은 연수교육, 거래사고 예방교육이죠. 동그라미 1번. 경매실무교육 시간은 32시간 이상 44시간 이하입니다. 중개 실무교육 시간은 28시간 이상 32시간 이하죠. 동그라미 2번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경매 실무는 필수 과목입니다. 동그라미 3번 매수 신청 대리 실무교육 또는 이게 경매 실무교육이라고 제가 편의상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무교육에 필요한 전문인력 및 교육시설을 갖추고 객관적 평가 기준을 마련한 다음의 기관 또는 단체는 법원 행정처장에게 그 지정 승인을 요청할 수 있다. 대학, 전문대, 학으로서 부동산 관련 학과가 개설된 학교, 그 다음에 협회는 가능합니다. 공기업, 준정부기관은 매수 신청 대리 실무교육 지정 승인 요청할 수 없습니다. 양가로 6번, 휴업 폐업인데 매수 신청 대리업을 3월 초과해서 휴업하고자 하는 경우는 미리 신고해야 됩니다. 중개업을 휴업한 경우 사후 10일 이내 지방법원장에게 신고했죠. 522페이지, 휴업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재개신고는 미리 해야 됩니다. 미리. 휴업신고도 미리 해야 되고요. 자, 손해배상 책임 522페이지 맨 밑에 양가로 3번, 동그라미 기억. 법인은 4억, 분사무소 2억, 개인 2억 이상 가입해야 됩니다. 이게 올해 2023년 1월 1일부로 두 배로 증액됐습니다. 법인은 4억, 분사무소 2억, 개인 공인중개사인 개공개사 2억 이상 가입해야 됩니다. 부칙개공은 가입할 필요 없죠. 매수 신청 대리 못하니까. 나머지는 중개업하고 똑같습니다. 보정 설정은. 자, 524페이지. 매수 신청 대리 행위 방식입니다. 동그라미 1번. 개업공개사는 대리 행위를 하는 경우 각 대리 행위마다 대리권을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하고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증 사본입니다. 인감증명서 제출하는 것은 우리 공인중개사 법령 및 실무 중에서 오직 여기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인감증명서 제출하는 경우 없습니다. 매수신청대리할 때만 본인 인감증명서, 즉 위임인의 인감증명서가 있어야 됩니다. 다만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대리 행위를 동시에 하는 경우 하나의 서면으로 가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동그라미 3번. 개업공개사는 대리 행위를 함에 있어서 매각 장소 또는 집행법원에 직접 출석해야 된다. 즉 소속 공인중개사나 임원은 출석할 수 없다. 따라서 매수 신청 대리 실무 교육은 오직 대표자만 받습니다. 왜냐하면 대표자만 출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그라미 4번. 대리권 증명 문서는 매 사건마다 제출해야 된다. 다만 개별 매각의 경우에는 매 물건 번호마다 대리권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양가로 2번입니다. 524페이지 맨 밑에. 사건 카드 작성 보존인데요. 5년간 보존해야 됩니다. 매수 신청 대리 관련 서류는 모두 5년입니다. 525페이지 양가로 3번 매수 신청 대리 대상물의 확인 설명입니다. 4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디귿 리얼이 시험에 출제됐습니다. 디귿에 보니까 당해 매수 신청 대리 대상물의 경제적 가치, 감정 가격 설명해야 됩니다. 감정 가격이 경제적 가치더라고요. 서식에 보니까. 리얼에 매수 신청 대리 대상물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함에 따라 부담 인수해야 될 권리, 유치권, 분묘기지권, 법정지상권 이런 것들을 설명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매수신청대리 대상물 확인설명서 5년 동안 보존해야 됩니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는 3년 보존이죠. 양가로 4번 매수신청대리 보수 영수증인데 그 동그라미 1번에 보니까 예규에서 정한 보수 이상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라고 돼 있는데 이게 오타. 제가 오타가 아니라 이게 매수 신청 대리 규칙 자체가 오타입니다. 이거는 초과라고 하는 게 타당한데 이상이라고 매수 신청 대리 규칙 예규에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은 해석상은 초과죠. 근데 시험에 이상 받아서는 아니 된다 해도 맞는 말입니다. 매수 신청 대리 규칙 예규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자, 그다음에 3번. 개업공인중개사는 보수를 받는 경우에 예규에서 정한 양식에 의한 영수증을 작성하여 서명 날인한 후 위임인에게 교부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보수 영수증 서명 날인에는 등록된 인장을 사용해야 됩니다.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중개보수 영수증 교부할 의무도 보존할 의무도 없죠. 근데 매수 신청 대리 보수 영수증은 교부는 해야 됩니다. 보존할 의무는 없습니다. 5번도 시험에 나왔습니다. 525페이지 맨 밑에 매수 신청 대리 보수 지급 시기는 매각 대금 지급 기한일이고요. 중개보수 지급 시기는 거래 대금이 완료된 날, 거래 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 잔금 치른 날 받을 수 있습니다. 526페이지 매수 신청 대리 보수 표는 시험에 아직은 나온 적은 없는데 상당 권리 분석 보수는 50만 원 범위 내에서 당사자 합의에 의해서 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양가로 가번에 매각 허가결정이 확정되어 매수인이 된 경우에는 감정가 1% 또는 최저매각 가격의 1.5% 범위 안에서 당사자 합의에 의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높은 걸 받아도 된다는 이야기죠. 전부 다 위임계약 체결 전에 설명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매수인이 되지 못한 경우에도 50만 원 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실비 30만 원 받을 수 있는데 단 실비는 맨 밑에 동그라미 2번 원거리 출장비, 원거리 교통비는 받을 수 있는데 등기사항 증명서 비용이나 근거리 교통비용은 실비로 따로 받을 수 없습니다. 527페이지 양가로 1번 협회에 대한 지도 감독입니다. 협회에 대한 지도 감독. 협회에 대한 지도 감독은 법원 행정처장. 그 다음에 협회, 시도, 지부와 매수 신청 내린 등록을 한 개업공개사에 대한 지도감독은 지방법원장입니다. 지방법원장. 동그라미 3번 지방법원장은 매수 신청 대리에 관한 업무를 지원장과 협회 시도지부에 위탁할 수 있고 위탁받은 지원장과 협회 시도지부는 그 실시 결과를 지체 없이 지방법원장에게 보고해야 됩니다. 4번 지방법원장은 법규를 위반하였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개업공개사에 대하여 해당 법규에 따른 상당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동그라미 5번 협회는 등록관청으로부터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휴업, 폐업신고, 자격취소, 자격정지, 등록취소, 업무정지 등에 관한 사항을 통보받은 후 10일 이내에 법원 행정처장에게 통지해야 됩니다. 동그라미 7번 지방법원장은 매월 매수 신청 내린 등록, 행정처분 및 신고된 사항을 다음 달 10일까지 법원 행정처장에게 통지해야 됩니다. 다음 달 10일까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 527페이지 맨 밑에 등록 취소, 반드시 취소해야 되는 것 다 암기할 필요는 없고요. 이거 지금 매수 신청들이 전부 다 합해서 한 문제 나오니까요. 맨 위에 두 번째 줄 리언에 폐업을 해가지고 등록을 취소한 경우는 3년 안 지나도 된다 했죠. 리언 폐업하면 절대적 등록 취소, 그 다음에 휴업하면 절대적 업무정지 사유입니다. 매수 신청 대리의 경우만.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맨 마지막 2형 최근 1년 이내에 이 규칙에 따라 2회 이상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에 해당되는 위반 행위를 한 때 임의적 취소입니다. 중개업에서는 이게 두 번 이상 업무정지 받고 또 업무정지에 해당되면 절대적 업무 등록 취소였죠. 자, 그 다음에 절대적 업무정지가 있는데 529페이지 동그라미 기억 휴업하면 절대적 업무정지입니다. 폐업하면 절대적 등록 취소입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매수 신청 대리 업무정지 기간은 1월 이상 2년 이하다. 중개사무소 업무정지는 6월 이하입니다.
양가로 5번 명칭 표시 등인데요.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을 한 개업공개사는 그 사무소 명칭이나 간판에 고유한 지명 등 법원 행정처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원의 명칭이나 희장을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동그라미 2번 개업공개사는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이 취소된 때에는 사무실 내 외부에 매수 신청 대리에 관한 표시 등을 제거해야 되며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때에는 업무정지 사실을 당해 출입문에 표시해야 된다. 매수 신청 대리 업무정지의 경우 출입문에 표시해야 됩니다. 중개업하다가 업무정지돼도 출입문에 표시하라는 말이 없죠? 매수 신청 대리의 경우는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530페이지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틀린 것인데 1번 보수 지급 시기는 약정이 없으면 매각 대금 지급 기한일 중개 보수는 거래 대금 지급이 완료된 때 니은 을은 차순위 매수 신고할 수 있다. 예, 개업공개사는 차순위 매수 신고는 할 수 있는데 소송 대리 명도 소송 배당이 소송 항고 소송 기일 변경 신청은 못한다고 했죠. 3번 을은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증을 자신의 사무소 보기 신고서에 게시해야 된다. 예, 등록증은 두 개를 게시해야 되죠.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증,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증, 중개보수요일표도 두 개, 보정설정 증명서류도 두 개 게시를 해야 됩니다. 나머지 사업자 등록증, 자익증은 하나만 게시하면 되겠죠. 4번, 을 개업공개사가 중개업을 휴업한 경우 관할 지방법원장은 을의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을 취소해야 된다. 휴업하면 절대적 업무정지. 폐업한 경우 절대적 등록 취소입니다. 4번이 틀린 정답이 되겠습니다. 5번 을은 매수 신청 대리 사건 카드에 중개 행위에 사용하기 위하여 등록한 인장을 사용하여 서명 날인해야 된다. 예, 서명 및 날인도 아니고 서명 또는 날인도 아니고 서명 날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굳이 분류하자면 서명 및 날인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서명 및 시라는 말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은 계약서와 확인설명서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공개사법에서 전부 서명 또는 날인인데 매수신청대리에서는 그냥 서명 날인이라고 되어 있어요. 밑도 아니고 또는도 아니고 밑도 아니고 또는도 아니면 이걸 굳이 해석하자면 미수로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미수로 해석할 수 있다. 답 4번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기본서 이론 강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기본서는 여러분들이 문제풀이를 하면서도 그 부분 헷갈리고 틀리기 쉬운 부분은 다시 기본서를 찾아서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다음 달부터는 기출 플러스 적중 예상 문제, 적중 예상 문제하고 기출 문제하고 같이 해서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풀이는 여러분들이 미리 교재를 구입하셔서 꼭 미리 사전에 풀어보는 게 굉장히 효율적입니다. 강의 듣고 나서 푸는 게 아니라 미리 풀어보시고 틀려놓고 강의를 들으면 훨씬 도움이 될 겁니다.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문제풀이 강의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